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이 아빠입니다. 우리와 함께 잘 지내던 라라가 지금 안 보여요. 라라야! 라라야! 라라가 아픈 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 제가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앞에 갔는데 거기에 토가 있는 거예요. 토가 있었다고? 그래서 봤는데 라라 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빠한테 얘기해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알았죠? 네. 라라가요, 새벽부터 계속해서 구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아침 일찍 동물병원으로 라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보니까 라라의 네, 아기를 낳는 그 주머니에 염증이 생겼대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라라가 지금 중성화 수술을 끝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라를 만나러 병원으로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아빠가 라라를 데리고 병원을 갔을 때는 구토하는 거 뭐 강아지들한테 흔하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게 아닌 게 아니었네요. 네, 중성화 수술을 해야지만 네,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수술을 했거든요. 우리 라라가 이 수술을 잘 견뎠겠죠? 빨리 가서 한번 라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라가 병원 안에 있어요. 빨리 들어가서 한번 만나볼게요. 들어가자. 승미야, 라라 나왔다. 라라 안녕. 라라 괜찮아? 어머, 저기 있다. 잠깐만 뚜껑 열어볼게. 자, 아이고 라라야. 라라야. 메카라가 불편해. 아이고 불편해 불편해. 반가워. 아이고 라라 어때, 괜찮아? 어? 승미야, 라라 괜찮은 것 같아. 어때 보여? 괜찮아 보이지? 너도 아프잖아 지금 쿵 부딪혀갖고. 아이고 라라야, 집으로 빨리 가자. 고생했어. 여러분, 라라가 아주 무사히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선생님 잘 끝났죠? 네, 잘 끝났다 해주신대요. 라라야 고생했어. 너 수술 잘했다. 아니요, 고생했죠. 아, 라라야 고생했다. 아유, 저 고생 많았지 라라. 지금 피곤해요. 지금 피곤해. 이제 쉬어야 돼 라라, 쉬어야 돼. 라라야 집으로 가자 우리. 아, 고생했어. 라라야 집으로 가자.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어디 다쳤어요 우리 승리는? 아이고 입술을 쿵 했어요. 우리 지금 승리도 다쳐갖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근데 수술이 잘 끝났으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사랑아, 라라 왔어. 자, 수술 잘 됐대. 자, 들고 안으로 들어가자. 자, 사랑이가 지금 또 발레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라라 수술 잘 됐대, 사랑아. 자, 한번 볼까? 라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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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주세요. 나올 것 같아. 라라야, 나와! 나와!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어, 라라가. 힘든가 봐, 지금. 그래도 이렇게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좀 밖으로 꺼내자, 사랑아. 괜찮대, 수술 잘 됐대, 사랑아. 걱정 안 해도 돼. 어휴, 자. 아이고, 배 괜찮아? 자, 여기 이렇게, 아이고, 수술 부위 보이죠? 이거 뽐했고요. 일주일 있다 가서 실밥을 또 풀어야 됩니다. 수술했다, 이제 아이들 집에 가서 풀어. 라라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라라. 이제 안 아플 거야, 이제. 이제 안 아플 거야. 안 해도 돼, 자, 이제. 조심조심. 라라! 조금 있다가 약 먹자, 알았지? 좀만 기다려. 약 먹자. 라라야, 언니, 별로 다녀올게. 좀 쉬고 있어. 자, 여러분, 라라가 수술한 지 지금 하루가 지났는데요. 어제는 그래도 많이 못 움직였는데 오늘은 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도 뛰지는 못해요. 자, 지금 라라 보여드릴게 상태를. 라라야, 방에 라라야. 있나? 자, 지금 방에 없고요. 라라! 아이고, 여기 있었네. 라라야, 일로 와. 라라야, 괜찮아? 자, 어제는 사랑아, 네. 걷지도 못했잖아, 그지? 근데 오늘은 좀 걷기. 자, 오늘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좀 안기기도 하고요. 네. 자, 라라야 괜찮아? 라라야 약 먹자. 아빠가 먹여줄 테니까 약 먹자, 알았지? 너 약 먹는 거 알아? 일로 와, 일로 와. 약 먹자. 불 좀 켜주세요. 너 간식 주는 게 아니야, 약 먹을 거야, 약. 라라의 약 먹을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항생제 약이에요. 수술을 했으니까 항생제를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쓸 것 같아. 아, 쓰겠지. 이거 가루약이야, 가루약. 약을. 아침, 점심, 저녁 줘야 돼. 아니, 하루에 두 번 주면 돼요. 네. 아, 그럼 아침, 저녁 주면 돼요. 아침, 저녁 주면 됩니다. 서커, 서커. 먹어야 빨리 완쾌가 됩니다. 네.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 자, 요거 빨리 라라 먹이도록 할게요. 라라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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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먹자. 이거 이제 아빠가 억지로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먹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게 쓰거든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자 입을 벌리고 먹. 어 입을 안 벌리네. 꽉 다물어. 어 벌렸어. 가.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먹어. 자. 아 됐다. 자. 아 됐다. 아 됐다. 표정이 지금 표정이 안 좋아 지금. 약 먹이기 성공. 네. 성공. 약은 먹어야 됩니다. 우리 라라가요. 뭐 어제는 조금 수술하고 온 날이라 기운이 없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잘 걸어 다니고 아직 뛰지는 못해요. 네. 일주일 뒤에도 실밥을 풀러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라라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라라 무사히 수술 잘 끝나고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아 주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라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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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야.